네, 구리시의회 연설 타이머 작동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멈춤에다 놓으시고 리셋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, 요건 10분 조정인데요. 요건 분 조정입니다. 예, 그럼 이제 1분 조정으로 해놓겠습니다. 1분 조정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이제 출 연설 시작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1초씩 다운 카운트가 됩니다. 예, 전체 시간이 다 다운 카운트가 되면서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네 군데 있죠. 네, 시간이 다 되면은 네, 0이 되면서 멈춥니다. 멈춘 다음에 예, 다시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했던 시간이 나옵니다. 이상입니다. 저 저장 아, 시간 작동할 때는 멈춤에 놓고 네, 작동하실 때는 멈춤에다 놓으시고 작동하십니다. 그 다음에 이 시간 조정하실 때는요, 저기 시간, 현재 시간 보세요. 현재 시간 확대해서 보시면, 네, 시간 조정, 네, 그 조정은 여기서 하십니다. 여기서 네, 보시면, 시간 조정, 분 조정 누르셔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8초 남았네요. 자, 멈추게 되겠습니다. 0이 되면 멈춥니다. 네, 멈췄죠? 그럴 때는 멈춤에다 내려놓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마지막에 세팅했던 것이 작동합니다. 이 상태에서 출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